아니에요. 혹시 단톡? 안녕하세요. 호시탐탐의 타미입니다. 지난번 말씀해드렸듯이 캔버라가 시골이지만 도시적인 요소를 모두 갖춘 곳이라 참 살기 좋은 곳인데요. 단점이 있다면 바로 바다가 없다는 것이죠. 이 점은 캔버라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요. 오늘은 ACT에서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베이트먼스 베이에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. 가보실까요? 아침 일찍 오느라고 아침밥을 안 먹었더니 뭐 배가 고파가지고요. 뭐라도 사 먹으러 들어왔어요. 네, 오늘 베이스먼베이까지 저희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저희 기사님을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, 기사님. 이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고요. 요 앞에 장착된 거는 오스모, 그 다음에 짝퉁, 뭐라지? 빨판. 해가지고, 제가 드라이빙 할 때는 이 오스모로, 담고 있어요. 경찰이다. 경찰이 하나 잡았네요.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그 베이츠먼 베이는요, 캔버라에서 약 2시간가량 떨어진 곳인데요. 이제 약 한 18분 정도 지나면, 도착할 것 같아요. 가면서 이 나무들도 조금 다른 나무들이 나오고, 길도, 직선도로 해서 이렇게 구불구불하는, 약간 조금 산악도로? 산 위에서, 산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도로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. 여태까지 운전 기사님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 영상을 조금 찍을 수가 있었어요. ACT에서 약 145km 정도 떨어진 이곳은 킹슬 하이웨이를 타고 달려가는데요. 마치 예전 강원도 가는 길처럼 꼬불꼬불한 길들이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 고생대를 연상시키듯 거대한 나무들로 숲이 어우러져 가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. 예헤이, 도착.
에이트먼스 입구 리버브릿지 근처에는 낚시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. 호주에서 낚시할 때는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데요. 어종의 종류와 크기, 수량,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바닷가 동네라서 그런지 역시 피시앤칩스, 굴, 새우 등 해산물이 유명한데요. 베이스먼트 베이는 굴 양식으로 유명해서 한 번쯤 오시면 굴을 꼭 맛봐야 한다고 하네요. 해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, 레스토랑에서 해산물을 즐기고 잔디밭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사람들, 그리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여유로운 풍경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거 한국 가면 되게 싸게 먹을 수 있는데 이 오이스터 이 작은 게 신선하네요. 맛있겠다. 당신 좀 많이 바짝 구운 거 좋아하세요? 야, 먹어볼까요? 대박, 대박.
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는 베이트먼스 베이에서 만난 동물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요. 안녕.